예, 일주일간도 안녕하셨지요? 네. 예, 마음속에 이 출애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늘 일주일 내내 출애굽이 마음속에 이제 가득한 것을 참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참 깊은 연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예, 출애굽 뭐 읽으면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은 그 백성은 얼마나 축복된 그런 백성인가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멘. 오늘도 우리 윤신자 집사님이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오용훈 장로님 혹시 윤신자 집사님 질문 올리신 거 보셨나요? 봤는데 잠깐요. 다시 이번 숙제 출애굽기 15장 24장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에 더 너무 많이 받으면서 시간상 관계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지금의 하늘에 있는 구름이 어떤 차별이 있는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장께서는 뭐 구름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는 구름이 없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구름을 모으셔갖고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이 보호막으로 쓰셨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뭐더 좋은 저기 말씀이 있으시면은 예, 우리 혹시 김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윤신자 집사님이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더 깊은 연구들을 하실 수 있는,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종식 장로님? 저기 사모님, 제가 그거 저기 사모님 글을 보고 예. 조금 어니즈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예. 이곳은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이 곳이 아니고 우리 예. 모두가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로라고 사실은 이렇게 어사인하는 거가 조금 불편해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거는 장로, 집사, 뭐 목사님이 구분이 없고 그냥 어느 분이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광장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 교단에서 장로는 사실 1년직입니다. 1년. 네, 사실 맞습니다. 저는 장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 분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고 편의상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안수 받은 글을 그냥 계속 써먹는데 이거는 사실은 맞는 호칭이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장로라고 해서 더 많이 성경 아는 거다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 뭐 장로님들이 뭐 풀어준다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늘 해결사가 되어 주셔서. 그렇지만 목사님은 다른 것 같아요. 김영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가 언제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를 반입니다. 했습니다. 네. 목사님들은 은퇴식을 하시는데 장로들도 은퇴식을 좀 하고 더 이상 장로를 안 하면 좋겠다. 아, 예. 근데 그러면요, 우리 저기 장로님들이 엄청 겸손하셔가지고 우리 김종식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꼭 호칭을 붙이잖아요.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선생님, 뭐 항상 붙이기 때문에 장로님 아니면 이제 선생님으로 부를까요? 형제, 형제, 형제님이랑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면 돼요. 오 형제, 김형제. 자매, 여자는 자매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그것도 좋죠. 아니, 이 방에서만 그럴까요? 아니면. 근데 여자분들은 참 교회에서도 좋은 게 서로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 동생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남자들은 꼭뭐 집사, 장로 그렇게 격이 생겨요, 사실. 우리 김종식 장로님 좋은 말씀 하셔서 저는 옛날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질 않더라고. 예. 또 다른 장로님은 또 제가 김영재 부르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게 잘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는 좋은데 꼭뭐 장로가 가정부를 가리킨다. 또 장로가 뭐 해석을 한다. 이거는 좀 바꾸면 좋겠어요. 예. 예, 하여튼 여담이고요. 그리고 예. 저는 윤신자 집사님께서 그렇게 읽으시면서 질문하는 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아, 그 연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거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미처 그때 구름 기둥하고 지금 구름하고 어떻게 틀리나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딱 올려놓으시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예,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님 저기 셰어 스크린을 좀할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해드렸는데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진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요, 남편하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랬더니 똑같으지, 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구름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주시고 추위도 가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장로님들한테 자꾸 묻지 말라고 그래도 장로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 장로님이라 해서 우리가 호칭을 그냥 붙이지만 여기 안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들 특별해서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뭐 장로라 그래서 또다 장로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들어오신 장로님들은 진짜 제가 봐도 훌륭해요. 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본부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귀한 그 와이프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코테이션 해봤습니다. 많은 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아,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몰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와이프님께서 저희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느끼고 연구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하시는 거는 오셔서 들으시는 거로 하시지 마시고 매일 우리가 스스로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이 모임을 갖는 거고 또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걸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분한분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질문의 답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답이라고 할 거가 없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윤신자 지사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으로 구름에 가려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구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오늘날 구름은 그저 구름이에요. 물로 있는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 구름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묘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해내시고 같이 40년 동안 다니셨다는 그런 의미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다른 분또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김중식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아멘이고요.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리고 늘 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표상해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혹시 이창호 장로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좀 사실 그 메시지를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갖고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도 김종식 장로님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정말 여러 모양의 그 수는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특히 아기로 또 청년으로 또 사람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어떤 형상을 갖고 임하셔요.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이 구름이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름인데, 그러나 그 구름이 다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같은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든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마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또그 시대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표상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셨나. 또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생각을 못 드려서. 아닙니다. 예, 말씀 아, 참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집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예.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구름으로 등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시편 18편에 보시면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이영순 집사님 참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올려주셨는데 우리 이영순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출애굽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배운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기 저기 의문되는 점을 올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나가서 못했어요. 근데 저거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물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첫째는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 21장에서 23장은 율례를 주셨는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주셨다고 생각했고 24장에 다시 십계명을 컨펌하는 그런 거 그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읽다가 22장 29절 24 30 29장 29절 30절 저는 저기 성경 이 출애굽기를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거를 아예 옛날 쓰던 성경에서 찢었어요. 찢어갖고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이걸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차에다 놓고 이렇게 특이하니까 너무 아무 때고 내가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갖고 성경책이 오래된 성경책이 막 찢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렇게 필요한 대로 뜯어갖고 하니까 그 성경도 계속 쓸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22장 30절 그걸 이제 읽다 보니까 너희 소와 양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9절에 너는 너희 추수한 것을 너희 잔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할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리고 30절에는 너희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리고 그 옆에는
레위기 12장 3절 이렇게 주석을 아니 그거 보라고 썼는데요.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별만이 할례잖아요. 우리 첫 자식을. 그런데 여기서 8일째 되는 짐승도 8일째 되는 양을 함께 바치라. 이거는 이게 저기 우리 제단 드릴 때 숫양 뭐 숫염소 그러니까 이숫 그러니까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잖아요. 이거 수컷도 그러면은 8일째 될때 하느님께 바치라는 거는 할례는 하느님의 것인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도 8일째 되면은 할례를 한 건가 아니면은 이것을 하느님께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바치라 할때 이것을 바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레위기 이렇게 볼 때는 1년 된 양을 내라고 했는데 하느님께 바치라 했는데 이거는 8일째 되는데 하느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기 양을 하느님께 바친다고 하는 거는 제단 낼때 새기 양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헷갈려서 뭐 어떻게 물어보려고 오늘 아침에 예, 좋은 질문을 가지고 오셨네요. 깊이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답을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아. 아, 예. 결국은. 감사합니다. 이 저기 이용선 집사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성경을 보시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던 것들을 조금씩 더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옴이 젖하고 저기 양을 같이 삶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거 읽으셨나요? 그 얘기가 같은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3장에 나올 겁니다. 23장에 보면은 식구들이 있네요. 예. 예,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나오죠.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구약 당시에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못할 거가 굉장히 많지요. 이 19절에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전에는 뭐다 제사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건나 몰라도 돼. 그리고 훅훅 다 지나가셨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신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깊게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저 19절에 23절 19절에 그 말씀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같이 삼지 말라 하는 그거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이민족들이 그 당시에 그 제사 드릴 적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상당히 굉장히 어미 젖하고 같이 삶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크루얼하다. 굉장히 아주, 아주 이게 나쁜, 엄마 젖을 같이, 그런데 그거를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릴 적에 그렇게
관용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 문헌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한 이방 신의 제사 드리는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따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그 나쁜 짓, 해서는 안된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7일 이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동물들이 태어나서 금방 아주 어린 것을 드리면은 그것을 피하고 적어도 7일을 기다려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드리라는 굉장히 인위적인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 그 주석이나 이그 해석한 성경학자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우리가 좀더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백그라운드를 두고 읽으시면은 그래서 적어도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새끼 양을 그다음에 어미 젖하고 같이 삶는다는 것은 너무나 그 잔악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8일 아멘. 만에 내게 줄지라가 8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 예, 드릴 드리는 거 8일을 기다려서 예, 그렇게 아, 하라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된 어린 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8일째 되는 그 완전히 새끼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재물의 종류가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전체적으로 배경에 깔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케어하신다.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배려를 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번에 우리 그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공부하실 텐데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많은데 제사의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레위기 할때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 들어서서 인간의 입장에서 배려하셨다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부도 좀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뭐 자세히 뭐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영순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내린 그 벌이 이제 첫 태생들을 다 죽게 하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제 기억에는. 근데 이곳에서 보면서 그 30절에 말씀하시기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 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처음, 첫 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까 뭐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1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목사라고 부름받은 것은 그냥 세미나리를 다녔었고, 병원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랬어서 그랬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첫 태생이 여드렛 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로 드린 것은 아니지 않나. 제 기억이 확실치가 않은데, 그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내게 줄지며 그런 것이 그 대속으로 속전을 지불하게 돼 있죠. 5세겔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을 하면서 후대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게 돼 있죠.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여그 짐승들도 그렇게 된 거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영순 집사님께서 1년 된그 양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1년 된 양은 첫 태생은 아닌 것이죠. 1년 된 양을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1년 된 정갈한 그 동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요라고 하신 것은 첫 태생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구속을 받은 것이 첫 태생들이기 때문에 첫 태생에 그 해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태생을 여드렛 만에 다 가서 제물로다가 바친 거. 글쎄 여기를 보게 되면 일주일을 있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며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속전으로 한 것인지 그걸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드렛 만에 드리라는 거고 1년 만에 드리라는 것은 그 1년 된그 제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나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 드릴 때 드리는 것이고 요거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저를 좀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어제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하여튼 우리 동네는 산이어서 그런지 컴퓨터가 인앤 아웃을 잘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못했어. 그게 정확히 몇 절에 나오죠? 2장 30절. 22장 30절이요. 이거 갖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예, 하나하나 또 연구해 나가는.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장자 대신 레위족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예, 후일. 낳는 장자마다 쪽쪽 하나님께 바치면은 집안에 장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전을 드리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를 본다면은 지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그 동물은 바칠 수가 있으니까 첫째 난그 동물은 그 속전으로 바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찾아볼 테니까. 예, 그 사모님, 제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25장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세 가지 인스턴트가 있는데, 첫째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바위를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말렉 민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말렉 민족과 싸울 적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겼고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망하는 그런 장면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혼자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받쳐서 계속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들고 있도록 함으로써 아말렉 이 민족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세 가지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어야지만 이겼을까? 손이 그게 뭐 그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의 그 손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세 가지를 한번 첫째 아까 왜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 돌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그다음에 아말렉 백성과 싸울 적에 왜 모세의 손을 꼭 받쳤으면 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주제를 그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첫 세끼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거는 조금 더 우리 함께 또 각자 연구해 보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문제로 우리 또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석을 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물을 파라 하지 않고 반석을 치라 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혹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 생각에는 우리 이미 다 알아요. 반석이 어떤 분이,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시라는 거. 나중에 또 반석을 또한번 쳐야 되는데 두번 치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그 답은 알지만 저는 막 먼저 나가기 싫어서 이 성경에 이제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까? 이 답을 어떻게 찾을까 그런 마음에서 더 깊이는 안 나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팔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올리고 읽으면 저기 출애굽기 6장 26절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편팔로 너를 이끄시라 하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할때 하나님의 팔 그걸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이 편팔로 하늘을 향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저가 저기 썼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걸 처음서부터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룰을 만드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깊은 연구를 하신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또 의견을 나누실 분 계신가요?
우리 사라조께서 조용하신데 우리 사라조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아주 늦게 마지막 판에 들어왔고 죄송했어요. 사실 말씀을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우리 김종식 장로님 거기 카페에 또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그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참 못되게도 굴었을까? 참 볼수록에 속상하고 참 얄밉고 그랬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서 볼수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더한 것 같아요. 눈으로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도 그걸 듣고 알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데도 나를 지금 당장 쳐 죽이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고 바로의 군대를 진멸한 것에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랬을 때 당장에 하나님께서 또 물을 그 갈급함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법도와 율례로 이제 시험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함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 삶의 무게에서 이렇게 짓눌려서 버거워서 또 힘들어할 때그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네, 훈련시키는 것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경험을 통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성품으로 달고 닦여져서 매일의 그런 시간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지 않으실까? 그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 내 믿음이 없음이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아, 나를 갈고 닦기 위한 이런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어쩌면 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아,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그동안 많은 역경과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시기 위한 그 시험과 역경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시험을 줄 때에 아, 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채찍질 맞으면서 정말 혼도 나면서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싸매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가망성 없는 저 자신, 참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요즘 시편을 공부를 할때 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시편을 성경으로 넣어주시지 않으셨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 앞서서 이렇게 가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제가 뭘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수 있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 분, 우리 또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강심 집사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우리 김용식 장로님 말씀 주신 거, 저는 반석을 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저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만나와 또그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물을 파도 되긴 하겠지만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것, 반석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나도 이만큼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광야에서 내가 우물을 파가지고선 거기서 물을 내가 구할 수 있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인간의 그 노력이 가미가 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만나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제단을 쌓을 유성 갖다가 세웠는데 왜 여기 처음에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개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랬는데 주석도 살펴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구나. 그래서 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만나도 그렇게 주시고 제단 쌓는 것도 네가 네 공을 들여서 쪼아서 돌을 닦으면서 쌓지 말고 그냥 그 돌을 쌓아가지고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물을 파지 말고 네가 뭐공 들여서 네가 뭐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 구원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표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십계명에 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우리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의미로 십계명을 주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강명숙 집사님 또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좀 찾았는데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기 사막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 사막을 좀 걸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얼마나 팍팍한지, 이거 팍팍해서 신발을 신고 가다가 벗어도 한쪽에다 놔두고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나는 혼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같은 이제 일행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나는 혼자 올라가는데 짐도 다 밑에다가 차에다가 놔두고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 또 노부모님들 짐들 다 들고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이 사람네들이 너무나 너무 몰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체험하면서 아,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갈 때에 불평도 했겠다. 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또 우리 저기 김대곤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물을 반석을 쳐야만이 물이 나오는가? 그거를 말씀을 하실 때 반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나오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십계명도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모든 율례나 모든 거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윤리와 도덕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라고 저는 줬다고 생각했고요. 아말렉인들과 싸울 때에도 왜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승리를 주셨는가? 아까 또 어떤 다른 분이 또 편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데, 저는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양손을 든다는 항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멘. 예,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터 유 집사님 혹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뮤 푸시고요. 네, 참 모든 분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이 말씀을 나눌 때저 깊은 감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하늘 유리 바닥까지 부를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노래는 유다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밤모습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고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미래에
이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기를 통해가 초막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절기를 통해서 제가 이 절기가 저희들 이 생활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절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초막절을 기념하는 이외의 상징의 의미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상징할 뿐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축하하고 추수 주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곤 곳간에 모아드리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신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포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은 피조물이 다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이게 보좌의 선지자의 538페이지에서 548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절기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4월 그다음에 또이쭉 나가가지고 7월 또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그 7월에는 대속죄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그 의복에서 제가 또 느낀 것은 또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옷을 벗고 보통 제사장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이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신다. 대제사장이 징수성소에서 그의 직무를 다한 후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기다리는 회중에게로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가장 하얗고 영광의 광채가 넘쳐나는 아버지 영광을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이며 모든 천사들이 그의 길을 옹기할 것이라. 주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참, 우리가 이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가졌던 절기나 또이 제도 같은 걸 보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참 저는 너무 감동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복음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될때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한 가지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내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 후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것은 실제 생활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이도 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렇듯하나 거짓된 주장이다. 우리는 주님처럼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십계명 속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영원히 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 십계명을 생각해 볼때뭐 우리가 그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또 다섯 개 계명에서 10개명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화를 가리킨다는 이 말은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과연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시고 또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이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 금식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과 동일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미래의 우리 주님의 사역을 대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영적 우리도 반복하는 역사를 이어나갈 것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역사 속에 끝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응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죄악을 도만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많이 연구해 하시고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누리시는 우리 에스터 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김종식 장로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나는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의 어떤 행위로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더라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님. 근데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웅덩이를 파라고 그러지 않고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바위. 사실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는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첫 번째 바위를 친 것은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바위를. 두 번째는 가리키라고 그랬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 7장 38절 예, 보면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아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네. 예수께서, 그 이제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그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은 피는 희생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이 성령을 상징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마신 물은 물론 그들이 갈아야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을 마셨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상징으로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올수 있는 성령을 상징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뮤트됐는데요, 이창호 장로님. 괜찮습니까, 이제? 예.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이 15장하고 24장 사이를 공부를 하면서 아까 우리 사라조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그 달락달락을 주시지만 그 달락달락을 일주일 안에 소화한다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 글을 올리는 것을 좀 늦게 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좀 저도 글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써서 올리기를 원하니까 혹시 거기 저 카페에 들어가셔서 또 혹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과를 공부를 하면서 참 의뢰받는 말씀들이 많지만 특히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좀 마음에 와 닿았었고요. 그래서 참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것을 보았느냐고 물으실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은혜 받은 것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 뒤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참 말씀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또 시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종식 장로님 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얘기가 오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기 내 앞에 없어.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그 앞에 서 계시겠다는 것이고 당신을 치라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석이 아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에 기꺼이 내어주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지하게 그 깊이를 좀 발견하기 위해 공부했던 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여기서 뿌린 피에 대한 깊은 생각을 좀 갖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뿌린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분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신분으로 여기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뿌린피로 그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배어 있고 아직도 그런 참 못된 습성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 사실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신칙을 내리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거기 누구든지 올라오면은 그러나 그 경계를 보면은 죽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뿌린피 이후에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완전히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어서 이것은 더 이상 참,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일이 거기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발 아래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산인데 산이 아니고 그들은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뿌린피가 있는 곳이 하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놀라운 상태를 이번에 제가 입사장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참,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신분도 아니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 백성이고, 그 하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확신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김종식 장로님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그 반석을 치라 그 이제 물을 구하는 장면과 또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서 그 아말렉 민족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더 깊은 차원에서 잠깐 나누고 또그 다음 나머지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이창호 장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같이 마셨더라.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같이 만찬을 하는 그런 너무 광경을 인용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끌어내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이제 끌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아까 우리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신분을 바꾼 다음에 자유인으로 바꾼 자유인. 완전히 이제는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이제 신분을 바꾸셨는데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거가 우리 70명 정도로 고센 땅으로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나올 적에는 장정만 60만 명, 토탈 합치면은 200만 명의
이제 인구가 막 이제 조성이 됐고, 백성의 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가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땅,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법. 이게 있으면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70명 정도의 가족을 200만 명에 대한 인구를 만드셨고, 이제 종의 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는 신의 산에서 법을 제정하셔서 주신 거죠. 이제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 땅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종의 신분으로 있을 적에는 법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려면은 노예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은 채찍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전혀 종의 노예의 의지가 전혀 필요가 없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냥 그래 채찍으로만 다뤘던 이 노예의 근성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을 만들면서 자유의사를 맡기면서 주신 거가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서 가장 뭐다 10계명이 다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종의 신분에 있을 적에는 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힘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라는 다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자유인이 됐으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가 뭐냐면은 너무나 무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면 하루에 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다음에는 꼭 필요한 거가 우리 삶 속에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그 설명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멜렉과 싸울 적에 손. 아멜렉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기서 우리 반에서 우리 지금 오유근 장로님하고 저기 주강진 집사님이 히브리를 배우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반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히브리 말 아멜렉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었다 그래요. 아멜이라는 단어는 고통,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민족을 쳐서 이기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에 묻혀 있는 어떻게 가드네 우리의 아스키랑 좀 삶을 바로 가야 돼.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강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한 우리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우리 세상의 삶을 이겨야지만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는 그 모세의 팔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모세의 팔에는 어떤 거가 지어져 있냐면은 지팡이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그 능력의 표상이 지팡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 고통을 받는 그 걱정과 근심과 거기에 이렇게 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표상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아말렉 민족을 쳤다는 설명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적에 우리가 삶을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상입니다. 사모님. 아멘. 아멘. 아, 예. 과일 쳤다는 그걸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아, 예, 그건 아까 우리 김대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새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친히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물만 마시면은 금방 목이 마르지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표상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윤신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참이 공부 내용의 그 책에서 그로 참 말씀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우리 해결사께서 또 모든 거를 다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이 말씀들을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희 집사님, 우리 기도로 오늘 수업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그네들과 비슷하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 은혜의 왕국에서 살 동안에 가나안 땅에 영적인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무사히 갈수 있게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또 그걸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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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